최고다 우리 자키. 자 어서어서 피로 풀자. 전에도 해줬구나. 어? 비행하고 오면 이렇게 맨날 해줬어? 아, 뭔 소리야. 아! 아이씨 아파? 얼만큼 아파? 나만큼 아파? 가서 안순이한테 날 줘. 아이가 나 같으면 내가 진지게 고형 각막에다가 피어싱을 박는 것 같아. 아이 속도 좋다. 자고 가. 아니야 속 없는 년아. 야 너 이혼을 한 거야? 뭐? 아 너라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로? 에? 미친. 왜 남자놈들이 영 아냐? 아 그렇게 그딴데 돈을 써가지고. 50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다섯 번째 남자까지 만나긴 할 건데 기대는 하지 마. 에휴 뭐 기대 안 하니까 그때 500 갖고 부담 갖고 그러지 마. 100만 원짜리 그렇지 뭐. 야 그건 좀 심하다. 그럼 난 얼마짜린데? 1억. 됐고 진짜 괜찮은 사람 공수해 놨으니까 암소리도 말고 그 남자 꼭 잡아놔. 월척이야 월척. 진짜 괜찮은 남자면 나한테 안 잡히겠지. 이혼 사유도 갖고 이혼 기간도 갖고 너랑 딱이었다. 은둔형 외톨이에 비군이랑 수도승 둘이 딱이라니까. 천재였대. 광고 천재. 카리스마 팍. 아우라 팍. 간지 잘잘 귀티 장렬. 야 안 들을래? 카리스마 팍 오로라 팍 간지 잘잘 귀티 질질 듣고 있잖아. 변기선으로 천장을 두 번만 쳐봐요! 이런 누러꾼 같은 새끼. 아,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꺼내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살려주세요, 좀!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빌라에서 홀로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남성은 욕실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해 지난 3일께 홀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중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흑팔기처럼 우리 피나 빨아먹으면서 완장지름. 과거가 휘황찬란하면 뭐하냐고. 현재가 유치찬란한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교체를 위해 오후 7시까지 단수 조치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비실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해버 굿데이 하십사. 왜 이혼했는데? 말했잖아. 이건 꼭 말할 때 안 듣고. 너랑 똑같아. 마누라가 바람 폈어. 미쿵놈이랑. 딸이랑 LA 살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더라. 어우 독해. 뭐 그런 너랑 다르네. 나도 독해. 어, 지랄. 같이 늙어가. 알았지? 약속 잡는다. 알았어. 잡지 마. 아 왜? 이제부터 네 등골 말고 남의 등골 빼먹고 살겠다며. 남은 생은 눈먼 놈 낚아 그렇게 후루룩 쪽쪽 빨아먹겠다며. 그놈 기생충으로 살겠다며. 계속할까? 아유, 조용히 해. 500만 원 내 돈 아니야. 재혼 만남 그 백치미가 신청한 거야. 뭐? 걔가 왜 그랬겠어. 지 돈 써가며. 우리 참 어색한 그런 네 모습 슬퍼 보였어. 눈부신 하늘만. 안녕. 뭘? 안녕하세요. 뭘? 야. 뭐야? 나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욕실에 3박 4일을 갇혀 있었대요. 501호. 네? 401호. 그때. 아이고, 저 지원 쪽 온 것 같다는데 설마 죽는 건 아니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콱 잡아뜨려 맘 약할 때. 문이 열리네요. 등산객이 들어오죠. 첫눈에는 날 샜다는 걸 알았죠. 지팡이 짚고 다가와 굴럭굴럭 기침하는 얼굴. 정말 눈을 버리게 병 마시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조심스럽게. 꽃중진이라더니 꽃은 어디 가고. 안순진이에요. 나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그대 폭탄 맞아요. 삼재가 오려나봐요. 그대에게 난 빅엿을 줄게요. 저 보고 계시는 건 맞죠? 선글라스 안 벗는 것 좀 봐, 이 변태 아저씨. 좋냐, 좋아? 그래, 5년 묵은 화산 폭발 한번 해봐. 어쭈구리 땀까지. 어디 불편하세요? 저 지금 얼굴에 막 땀이 막 흥분해요. 아니, 또 왜 또 일어서서 서 있는 거 안 힘드세요? 아니, 뇌생남이라더니 뇌는 어디 가고 생만 남아서. 비아그라예요? 일단 좀 앉아요. 이미 일곱 구름을 만나 난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꼭 매주시고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괜찮아요, 벨트. 벨트부터 매세요. 대신 버려줘요, 그거. 태워주면 더 좋고. 벨트부터. 아이쭈. 이대로 추락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남은 사람들한테 자살보다 비행기 사고가 덜 아플 테니까. 미안했어요. 죽고 싶게 만든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난 죽은 난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와, 끝까지 벨트도 구명조끼도 하지 말죠, 우리. 끝이라도 덜 외롭게. 저기, 피나요? 이마. 네, 누구 덕분에 사진 태워버릴 거예요, 진짜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난. 와, 개쪽 같다. 남 눈치 안 보는 성격이신가 봐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의상도 개쪽같이. 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고 오시려고 일부러 산에 가신. 무슨 차예요? 그라비올라 차입니다. 네? 그라. 몸 생각 엄청 하시나 보다. 뭐,
하긴 뭐 혼자 하시니까. 비둘기 아빠셨다면서요? 기러기. 아, 기러기. 아, 또 불행 중에 다행이네요. 저 비둘기 완전 극혐이거든요. 사육비는 지금도 매달 이렇게 나가요? 사육비요? 자녀분? 안순진 씨. 네. 난 재혼 생각 없어요. 그럼 오늘 왜 나왔어요? 그쪽 이름 때문에. 내가 이름처럼 안순진 할까 봐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재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신발 새끼. 쌍쌍바가 신발새 크레용 같은 새끼. 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라 섹스 파트너를 바라고 나왔다. 뭐 정리하면 이 말이죠? 네. 근데 난 아니다? 다 드신 것 같은데 그만 정리하고 일어나죠. 아, 저 잠깐만요. 나 안순진해요. 아니 보고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성 얼마나 훌러덩 까져야. 아니 얼마나 훌러덩 까야 그쪽 기준에서 내가 안순진이 되는 거예요? 꺾어진 90에 또 순진하다고 다 까이고. 와씨 언빌리버블 정말.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니 보세요. 딱 봐도 그쪽이 아니에요. 그냥 봐도 아웃도어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태짤라도 내가 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싶은 거를 겉만 보면 안 된다 싶어서 꾹 참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째요? 그럼 됐지 않나요, 안순진 씨가? 그럼 되겠어요? 뭐라고요? 어서요. 나랑 일곱 번만 해요, 아웃도 아저씨! 일곱 번만 만나요, 우리. 일곱 번 만나면? 일곱 번 만나고도 럭키하면 같이 살아요. 뭐라고요? 룸으로 올라갈까요? 내가 순진인지 안순진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죠. 여자는 겉으로 봐서 잘 몰라요. 특히 나는 더. 아, 뭐야 비까지 쳐오고 양산도 안 가져왔는데. 아이씨 신발 새끼 재수가 없을. 아 신발 새끼다. 올 돈 좀 있다. 그렇다면 같이 가요. 아, 비 오는 줄도 모르고 양산을 안 가져왔어요. 아니, 오직 고액이랑 애들이 상놈이에요. 이거 제가 모셔야 된다니까요. 가죠. 네. 저기요. 아주머니 저기.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나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쪽이 폭탄인 거. 만나서 재수 없었어요. 다시는 오지 않는다. 행복이란 말 어울리지. 어두운 바다 저편에서
감사합니다.